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AKG의 예쁜 스탠드형 컨덴서 마이크.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할 아라라는 제품입니다. 네. ARA예요. 네, 프로페셔널 2 패턴 USB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기에는 가격대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USB형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네. 프로페셔널 스트리밍형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용이죠. 네, 여러분들 요즘 워낙 사실 이제는 뭐 단순하게 이제 개인 방송 BJ라고 하기에는 이제 각자 채널들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머 분들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또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제 붙이지 않았나. 맞아. 이런 방송용 마이크들이 요즘 워낙에 많이 나오고 다 이제 퀄리티도 좀 상향 평준화 되고 있어서 이 10만원대 20만원대에 그냥 충분히 방송용으로 차고 넘치는 퀄리티들의 네. 마이크가 진짜 즐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막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1-20만원대에 예쁘고 성능 좋은 마이크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마이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KG 아라 $99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출시 한국 출시 가격은 지금 이게 저희가 뭐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아직 출시가 되기 전입니다. 이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면 아마 출시 거의 그 시기에 거의 겹칠 것 같아요. 18일 출시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이게 한국 출시 가격은 아마 한 13만원 14만원 한 요 정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AKG 아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뭐 투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투 패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이드 하이 퀄리티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고 24비트 96kHz까지 지원이 됩니다. 투 캡슐 어레이 모드 해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대담을 할 수 있는 형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보면은 한쪽으로만 딱 나오게 나 혼자 쓸 때 모드와 양쪽 같이 쓸 때 모드 두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역시나 그 AKG 그러니까 이 이제 음향 회사들의 정체성은 가져가지만 결국 밑에 나오는 게 지금 대담이라던가 이 스트리밍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타겟팅이 저쪽으로 더 맞다고 보시는 게 무슨 악기 보컬 녹음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주라기보다 이쪽이 훨씬 더 주라고 줍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지 셋업 유니버셜 컴패터빌리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다양한 기기와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직관적이고 플러그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헤드폰 아웃풋과 볼륨 컨트롤을 마이크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 자, 버사틀 마운팅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 다양한 마운팅 옵션을 제공을 해서 이쪽 밑에 있던 외관 볼 때 살펴보겠지만 이 밑에 제거를 하면은 여기 이제 젠더도 들어 있고 그냥 기본 그 다양한 우리 저기 스탠드들과 연동이 가능해요. 네. 기본 스탠드에 뭐 붐 마이크 스탠드 다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데스크탑 모드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던 디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알아 이렇게 밑에 스펙 보면은 자 two fixed 차지 백플레이트 그리고 퍼머넌트 폴라라이즈드 컨덴서 캡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두 개가 아예 그냥 딱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프론트만 쓰든가 프론트 앤 백을 쓰든가 이렇게 두 모드 중에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투 캡슐 모드입니다. 20에서 2만까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제공이 되고요. 24비트 96kHz까지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20dB 기본적으로 스펙들은 다 그냥 충실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무게는 665g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사운드 모니터 하기 전에 잠시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랍니다. 아라 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쪽이 앞면인데 지금 보면 프론트와 프론트 앤 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구동을 그렇죠. 시킬 수 있는데 대담할 여러분도 때? 혼자 쓰실 땐 이렇게 쓰시고 양쪽 쓰셔야 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볼륨 직접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네, 그다음 여기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누르면 이제 뮤트 가능합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USB 연결을 하실 수 있고 C타입 그리고 헤드폰 바로 네. 끼워서 모니터 하실 수가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거 말고 특이사항은 요거죠. 여기 이렇게 빼서 분리를 해주시면은 오래 걸리네요. 오우 꽤 깊네요. 깊네요 이게. 이거. 엄청 깊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로 스탠드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고, 이거보다 가는 거에 쓰시기 위해서는 저 안에 이제 젠더도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젠더 끼우시고 하시면은 좀 더 가느다란 그 다양한 형태의 마운트에다가 얹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 여러분들 디자인으로서 보시고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쁘네, 아라. 네. 네. 아라였습니다. 자,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딱히 뭐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네. 요것만 자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d never move.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d never move.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들을만한데 의외로 훌륭한데? 네. 나레이션도 들어볼게요.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아이 죄송합니다. 인트로부터 너무 이 하면 일단 웃겨. 이를 두 번이나 들려드렸는데. 네, 나레이션이요. 이 마이크 이름이 아라였던가. 이거 실제로 녹음할 때 제가 몰라서 뭐였다. 마이크 이름이 뭐였다. 진짜로 찐으로 나왔죠. 찐으로. 진짜 까먹었죠.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비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거 ES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네네.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보고 네, 싶네요. 사실은 갑자기. 사실은 비교할 게 아닌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알아. 알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게인을 좀 맞춰서. 더.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I told you I'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I know that I can'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Hey. I did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이게 확실히 하이 대역의 디테일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ES랑 같이 묻혀 들었을 때도 그냥 뭐 레코딩용 마이크로도 기타 보컬 이 정도 들어간다면은 이건 뭐 스트림용으로는 정말 차고 넘치는 퀄리티다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뭐, 냉정하게 작업용으로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에이 그건 아니지만 근데 어... 음악 방송 하시는 분들 충분하겠다. 노래 불러도 아, 노래 부르면서 어. 뭐 와,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기타 치면서 이제 노래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데모 작업용으로 최종 그 오디오 소스를 뽑아내야 되는 거라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송출하는 용도로는 기타 보컬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괜히 막 이따만한 그 막 10만 원대, 20만 원대에 그냥 그 정말 그냥 컨덴서 있잖아요. 녹음용 컨덴서로 어, 나오는 거 2만 원 거 달고 하느니 예쁘기도 하고 어,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할 만한 마이크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단은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어도 가능하니까 맞아요. 뭐 여러분들 쓰시는 스트리밍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시기 때문에 어, 요즘 따라 많이 느끼는 게 이 단순하게 이제 마이크에서 바로 USB 연결해서 이 쉽게 커넥팅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들의 이 발전 속도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 방송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이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디자인적인 것도 이제 입맛에 맞춰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의 성향까지도 이제 계속 분석을 하겠죠. 어떤 게 좀 훨씬 더 좋게 들리게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회사별로 EQ 때도 많이 어 이제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가격도 괜찮고요. 일단은 디자인에서 좀 한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확실히 수요가 많은 만큼 발전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자, 10만 원대 초반에 아주 훌륭한 스트리밍용 컨덴서 네네네. 마이크 같이 보셨고요. 어 사실은 기타 보컬 녹음을 하라고 만든 마이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준 의외의 정말 의외의 퀄리티까지. 그렇습니다. 의외의 퀄리티입니다. 네, 오늘 잘 봤습니다. 알아. 네. 자,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이런 10만 원대, 20만 원대 어, 스트리밍 전용 마이크들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